결혼한 지 20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데이트를 하기로 해서 준비를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결혼한 지 2년 차고 저희가 막 연애도 되게 오래 했다 보니까 딱히 막 엄청 특별한 뭔가 이벤트? 약간 이런 거는 아니고 평범하게 데이트하는 것조차 되게 오랜만이라서 오늘은 평범하게 한남동 데이트하면서 이따가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게 될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도 오랜만에 좀 같이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 앞머리를 잘랐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앞머리가 있다가 없으니까 늙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충동적으로 제가 그냥 셀프로 잘랐거든요. 근데 약간 잘 자른 것 같으면서도 망한 것 같은 이 느낌. 일단 렌즈를 껴줄 건데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흐리잖아요. 지금 비가 엄청 오거든요. 하필 오늘? 약간 상콤하고 뭔가 코랄코랄한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시크리티브 플러스 올리브 이거 끼면 사진이 진짜 잘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낄게요.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입 큰 토너 베이스인데 소프트 레몬이고요. 제가 블루를 이걸 진짜 잘 쓰잖아요. 블루는 그럴 때 쓰면 좋아요. 뭔가 땀 많이 나고 진짜 뭔가 얼굴이 칙칙해질 것 같을 때? 박흔이 많이 생길 것 같을 때 쓰면 좋아. 그리고 쿠션으로 피부톤이 좀 어두우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톤을 한 톤 밝히고 싶을 때 이거 진짜 좋아, 토너 베이스. 뜨는 것이 진짜 없고 오히려 내 피부를 바탕을 되게 맨들맨들하게 해줘가지고 진짜 피부 너무 좋아 보이죠? 이거 너무 좋아. 파데는 오늘 이거 쓸게요. 이것도 제가 완전 영업했던 파데. 이거는 눈 주변에만 일단 하고 이게 밀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속력도 진짜 대박이거든요. 전 이거 동남아에서 너무 잘 썼었어요. 특히 여름에 베이스 무너지는 일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밀착이 너무 잘 돼서 안 무너져. 픽싱이 진짜 잘 돼. 톤도 되게 예뻐서 이렇게 막 바르는데도 진짜 너무 좋지 않아? 피부? 어쩌다 보니 파우더도 입큰이네. 파우더는 퍼퓸 파우더 팩트. 매트예요, 매트. 내가 앞머리가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여기 두드려주고 눈 위에랑 영상을 한번 보면서 준비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리턴 투 베이직 섀도우 팔레트 6호 던. 에뛰드 베어 에찜 슬로우 브로우 마일드 토프. 스쿨포스쿨 프로타주 팔레트 1호 피치 플레인 요거 써야 됩니다. 토니모리 아이라이너. 100% 오트 베이비. 에뛰드 대창조 메이크업 웜 오버립.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필 틴트 멜로우 피그 11호. 섀도우가 눌러지는 느낌. 아니 저희가 7시에 파인다이닝 같은 데를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게 되게 시간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지금 3시 반 조금 넘었는데 뭘 먹지 하다가 그냥 이제 백사쿠키 가는 김에 그 앞에 솔솟이라고 솥밥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백사쿠키에서 커피랑 디저트 먹고 한남동 조금 돌아다니면서 이따가 강남 쪽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완전 오랜만에 이렇게 데이트하네. 둘 다 이렇게 막 꾸며 입고 데이트하는 거 자체가 엄청 오랜만. 내 입술 너무 예쁜데 오늘? 이러니까 사람들이 입술 필러 맞은 줄 알지. 원래 저 이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오, 입술 너무 예쁘네. 비 맞으면서 걷는 우리. 나름 낭만적인데? 응. 지금 주차하고 이제 밥 먹으러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비가 와서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이따 밥 먹는 데서 카메라를 또 켜볼게요. 헐, 맛있겠다. 혹시 한 입 줄게. 범이가 시킨 건 뭐야? 오마. 맛있겠다. 저는 스테이크 솥밥을 시켰어요. 범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누나 먹으려고. 다 붙는 거겠지? 맛있어? 짱? 너무 짠데? 그렇지, 바다에 들어온 것 같아. 나랑 바꿔 먹자. 나 짠 거 좋아하니까. 나 맛있어. 같이 맛있어. 먹자. 근데 나는 짠 거 좋아하니까 맛있네. 웨이팅 없다고 치면 그래도 막 한 끼 해결하러 오는 게 좋은 것 같아. 운치 있고 좋다, 근데. 이 앞에가 되게 예쁜데. 이 골목이 너무 예뻐. 맞아. 저희 이제 밥 다 먹고 백사 쿠키 가고 있습니다. 우린 한남동 와봤자 딴 데 못 가네. 맞아. 거기가 거기고 다 우리 가는 데만 가고. 가는 데가 똑같이 뭐지? 가릴까? 어. 우리가 안 보일까, 이러면? 우리 못 알아보는데. 못 알아봤네. 근데 어떻게 딱 저 바 테이블이 있냐? 그니까. 가자용. 네. 뭐야? 왜 못 알아봐요? 아니 진짜 개웃겨. 하이, 예비 신부님. 아, 예비 신랑. 예비 신랑님 곧 결혼하세요. 나는 이거 패스트리 하나만 먹을래. 이러면 안 보이죠, 왜? 진짜 찐따 같아. 왜? 진심 찐따처럼 먹어. 왜? 이거 봐봐. 이렇게 나오지? 실제로 안 이러는데? 아니, 범위가 더이 딱 옆모습이 예쁘다. 어? 아, 뭐해. 특별히 아이스크림 추가해달라고. 왜? 결혼 기념일이니까.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하나, 둘, 셋. 나의 1위. 뉴욕 패스트리. 먹어본 사람들만 알아. 오늘 하루 종일 먹는 날이네. 난 이렇게 반씩 먹어야지. 이건 아쉽다. 내 거야? 여기 앞으로 멋있게. 오. 정확하게 중앙 맞췄어요. 따뜻한 라떼는 무슨 맛이야? 다 먹고 나면 입냄새 나는 맛. 먹어볼게요. 맛있다. 표정은 아닌데. 나는 브라운 플레이트 최고야. 아, 근데 되게 맛있다. 고소하다, 우유가. 맞지? 이거 뭔데, 프레임? 원피스. 이거 할 거야? 응. 두 장 찍을래? 그래? 아, 싫어. 싫어, 안 할래, 이거. 기본 있어. 큰 거. 아, 뭐야, 내 머리카락. 아, 망했다, 한 장. 어, 나 여기가 왜 이렇게 겨드랑이 잘못해? 아이씨, 망했잖아. 얘는 또 좋아? 귀여운데? 이거? 응. 이것도 귀엽지? 네 표정 왜 이래? 눈 감기다가 찍혔나 봐. 범인은 두 장 골라. 내가 두 장? 응. 이거 하나 해갖고 이걸로 할까? 그래? 네. 좋아. 화이트 블랙. 블랙이 됐다. 블랙. 좋아요. 이거 찍고 케이크 픽업하고 밥 먹으러 가면 시간 딱 맞을 것 같아. 일단 지금 플디라는 디저트 카페에 왔고 이렇게 케이크가 엄청 많아요. 너무 괜찮지 않아? 이거 예쁘다. 딸기 브라운. 무화과가 요즘에 엄청 많은 것 같긴 하고. 어떤 맛으로 할까? 범이 무화과 안 먹지? 많이 안 먹어봤어. 어떤 맛인지 잘 몰라. 이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클래식 무화과로 해볼까? 그래, 그럼 클래식 무화과 이걸로? 오케이. 제가 여기 결혼기념일이라고 하고 예약했는데
이렇게 써주셨지. 우와. 아. 레몬 스프 있지. 한번 맛있어? 이런 데는 가끔씩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미역국도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는데? 우와. 송어 아르헨티나 송어 파스티입니다. 번째로 중간에 보이시는 음식은 닭 간으로 만든 파스티 스틸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아래 보이시는 음식은 한우육회 김부각이고요. 찐 것보다 손으로 가볍게 집어드시면 돼요. 빠져갔다. 너무 차이가 없어. 음식이 다 빠져갔다. 웰컴이라 그런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향나 고수? 응. 나 이제 고수가 뭔지 알았어. 뭔데? 이거. 뭐야? 나는 원래 나 고수를 몰랐어. 아, 이게 고수인지 몰랐어? 어. 진짜? 모르고 항상 먹었었는데 아니까 이제 안 먹고 싶어졌어. 근데 고수 한국은 고수 향이 많이 안 나던데? 비누 먹는 거. 비누 먹는 거 같다고? 근데 파인다이닝 보면 엄청 한 입거리로 나오잖아. 근데 다 먹으면 은근 배부르. 천천히 먹어서 그런 거.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와서 먹으면 제법 배부르지 않을까? 냄새 앞으로 빼주세요. 요리의 세계가 어려울까? 맛있다. 미술의 세계가 어려울까? 난 미술. 미술이 어려울까? 음악이 어려울까? 미술. 나도 미술 진짜 못해. 그런 거 있잖아. 어린애가 그린 그림 이렇게 놓고 보면 미술관에 걸려있으면 와 이거 진짜 의도가 엄청 맞아. 맛이 뭔지 알지? 근데 이런 거 좋지 않아? 돈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런 결혼기념일에 1년에 한 번씩 파인다이닝 있고.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매일매일 가면 사실 막 특별한 게 없는데 이게 매일매일이 안 되니까 특별한 것 같아. 맞지? 내년에는 미리 도전해보자. 흑백 요리사. 한 반년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놓자. 네, 좋지. 드시는 방법은 핫도그 빵에 소스를 발라서 감자 샐러드랑 마커스로 샌드위치처럼 드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지금 솥밥을 바로 이 집 속에서 해주고 있어. 졸려? 너무 따뜻하고 노래가 나르네. 어, 좋아. 감자전과 연계만두 준비해드렸고요. 와우. 감자전에는 김장아찌랑 트러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계만두 위에 보이시는 건 대파구이입니다. 지금 이게 김이 여기가 따뜻해가지고 잠이 더 잘 와. 너무 맛있는데? 짠, 스테이크. 먹어봐. 어때? 맛있어? 맛 표현해줘. 부드러워? 나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따라할 줄 몰라. 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맛 표현해달라고. 맛있어. 마지막 배 너무 부르다. 여러분 저희 밥 다 먹고 이제 집에 왔고 이제 케이크 불 거예요. 케이크 불고 오늘은 결혼기념일이기 때문에 알차게 하루를 보내야 되잖아요. 저희가 엄청 좀 급하게 케이크집을 찾느라고 한남동 홀케이크를 검색을 해서 클디라는 곳을 가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약간 좀 급하게 기념일에 사야 될 일이 있다? 근데 좀 나는 파리바게트 케이크 말고 예쁜 케이크 하고 싶다 할 때 여기서 딱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한남동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 여러 군데 있던데요? 이렇게 일자로 잘 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약간 쏠리게 들어가지고 밑으로 살짝 쏠렸습니다. 또르르. 초는 원래 숫자 2를 사려고 했는데 거기 숫자 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트 초를 샀어요. 근데 양파가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진 찍기 애매하지 않을까? It's chocolate time! 갑니다. 오! 오! 이게 뭐야? 시작! 그거 쳐주면 안 돼? 그거 리액션 춤 있잖아. 연습해볼게. 여기서. 자.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나 그 춤을 모르는데? 오케이. 그냥 노래 맞춰서 하면 돼. 진짜. 준비, 시작. 맞아? 아,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안녕, 오늘 하루 끝! 안녕! 손이 정도 차이 있어. 왜 이렇게 그럼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카메라 좀 이상하다. 오케이, 안녕!